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교구장 최기산 보니파시오 주교입니다. 신년 메시지를 저희 교구는 교황님께서 자비의 특별 신년을 마련하셨기 때문에 저희 교구도 그에 따라서 자비의 해에 집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자비롭게 되어라 하는 말씀을 루카복음 6장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지금 자비가 필요한 사회이고 또 교황님도 특별히 고통을 당하는 사람, 억눌린 사람, 또 힘없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천교구는 특별히 그 자비의 실천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에 인천교구에서는 교황님이 이미 제시하신 여러 가지 실행 계획들이 있지만 네 가지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굶주리는 사람들을 도와주며 헐벗은 이들에게 입을 것을 주고 병든 이를 돌보는 것을 실천합시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실천에 옮기도록 특별히 노력할 것입니다. 두 번째, 선교에 힘쓰며 쉬는 교우를 찾아 회심시키도록 노력합시다.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의 구원받도록 큰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 선포에도 힘써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고 남을 용서하는 데 앞장섭시다. 특별히 남을 용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이와 죽은 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면서 자비를 실천하도록 또 모두가 자비 안에 머물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비의 특별 신년에 하느님의 크신 자비를 깨닫고 행복한 자비가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